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이 돌연 지연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같이 요소수 대란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요소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용빈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로 한 산업용 요소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요소 선적을 앞두고 갑자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세관 결정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요소수는 화물트럭부터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 매연 저감을 위해 쓰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90.2%, 카타르가 6.8%, 사우디아라비아가 1.4%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타격이 큰 상황.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12월 현재 국내 요소 비축량은 3개월분으로 2년 전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요소수 대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4일 관련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공공 비축량을, 업계는 동남아와 중동 등 수입처를 늘려 요소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국 세관의 검역 완료 물량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과의 협의를 지속합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